저 낮에 그쪽이랑 그쪽 전 와이프랑 하신 얘기 들었어요. 저에 대해 한 얘기요. 직업이 결혼이고 이혼 12번 한 여자라서 죄송한데요. 절 비방용으로 이용하시면 계약 위반인 거 아시죠? 해약 사유라고요. 사과 안 해요? 사과할 기분이 아닙니다. 뭐라고요? 낮에 그 말은 저를 납득시키기 위한 말이었으니까요. 뭐, 본인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뭐가 이렇게 뻔뻔해? 최상은 씨가 더 뻔뻔합니다. 에? 와,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지? 술주정입니까? 술만 마시면 옆에 있는 남자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키스하는 게 당신 주사냐고요?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들이 때 혼자 여기저기 마음 휘둘리고 아유 됐습니다. 이건 말할 가치도 없어요. 잠깐만, 그거 제 술버릇 아니거든요? 단정 짓지 마시죠? 맨정신이면 더 가관이네요. 비웁니다. 비 맞으니까 타요. 데려다 줄 테니까. 내가 알아서 타요! 나도 발 있어요. 이번엔 꼭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. 자기가 왜 화를 내? 술버릇이 아니면 뭡니까? 술버릇 안. 됐고, 난 적어도 그쪽처럼 비겁하진 않아요. 난내 마음에 충실하지. 나야말로요. 그쪽이요? 그쪽은 한순간도 진심.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? 내가 전 와이프 앞에서 흔들리기라도 했다는 거예요? 아니라고요?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. 우리 가요. 상아 씨, 나랑 갑시다. 물론 당황해야 했죠.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깜빡했으면서? 고백하려고 찾아갔는데 전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세상 어느 남자가 태어납니까? 다 망쳐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. 아, 그래요. 그못 데려다 준 거는 그 미안해요. 뭐라고요? 미안하다고요. 아니, 그거 말고. 고백하려고 했다고요? 아니면 거길 내가 왜 갑니까?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.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치진 않았. 이제 답이 됐어요?